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eve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2월 18일 형님들한테 삥을 뜯을지 바로 삥이 뜯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크루드오일 매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겐 좀 의미심장한 날이겠죠. 2주년 된 날입니다. 방송한 지 딱 2주년 된 날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좀 미안하네요.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뭐 아무 이야기도 못했네요. 어쨌든 자 바로 그냥 크루드오일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결코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뭔가 하면 포트폴리오가 약간 약세에 지금 처해지가 있고요. 그렇다고 뭐 몇십 프로씩 빠진 게 아니라 그냥 한 몇 프로 정도 약간 먹었던 와중에 조금 조정받는 그런 정도인데 그것도 마음은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도 조금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도 썩 그냥 기분은 별로인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 테면 가라지 뭐 이런 노래도 있죠. 갈 테면 가라지 시박 젠틀하지 못하다 B급 감성 가진 주식계의 싸이 팬놈만 패는 닥터K 주식계의 마동석 형들한테 또 한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에 보면 전고점 뛰어넘었습니다. 55.29달러 전고점을 뛰어넘었고요. 그렇다면 여기 위에 이제 계속 지속 하락하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평선 59.75 정도 저항을 바라보면서 이제 유가가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기님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 우리하고 5시간 차이 난다 했던가? 그러면 지금 몇 시야 그러면? 오후 5시? 기억이 잘 안 나네. 머리 좋은데. 민행 앞머리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옛날 사진 보면 그지? 아. 대부도에서는 앞머리가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사진 보니까 생각나서 9시 25분? 1시간 말레이시아 뭐 차이 많이 안 나네. 1시간 기억 잘 해놔야지. 1시간밖에 차이 안 난다고. 굉장히 놀랍네. 말레이시아 이민 갈까 그러면? 덥다며 싫어 안 갈래. 우리나라 살래 그냥 시원한데. 옛날에 나도 이민 갈까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안 갈랍니다 그냥. 자 올라타고 있거든 여기를. 올라타고 눌려줄지 갈지 이제 여기도 돌파할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 쭉 많이 올랐어 지금. 거의 야 얼마야 여기 3달러가 가까이 올랐다. 와 3달러 오른거 오른건데 와 일단 눌려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라이딩이 안 들어온거 보니까 채팅 날려줘야 돼. 라이딩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니야? 라이딩이하고 별의별 때 다 다녔는데 서울투어였어요. 종로 인사동에 이제 지나가다가 그림 구경하고 그다음에 와우 진주 있잖아요. 그거
목걸이하고 귀걸이 파는데 브로치 파는데 되게 싸더라고요. 그거 사고 광화문 와우 그죠? 라이딩이 피곤해 자는가? 라이딩아 오네요. 아 이제 왔다. 비 구경 못한 지두달 됐대. 아. It's rain. 진짜 비가 가면 되겠네. 그건 농담이고요. 말이 안 되네, 그건 진짜. 제가 마음이 되게 여린가 봐요. 그냥 좀 무덤덤하면 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좀 까진다고? 요새 좀 빠진다고? 현대차하고 이런 거 약간 빠진다고? 나가는가? 그런가 싶기도 하고. 유료 전환해서 그런가? 유료 전환해도 지금 거의 무료 회원들한테 유료 회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야, 평소보다 되게 안 날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무료방이 조금 작게 날라가는가 보다. 거의 똑같아요. 할게 없었어요, 오늘. 근데 이제 삥을 좀 뜯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 일단 상방향으로 봅니다. 상방향으로 보고 자20 60 아니 뭐야 30분 방위도 그죠? 20일 위에고 자 돌려주면 상방으로 강하게 때리고 그냥 적당히 삥 뜯고 말랍니다. 안 되면 할수 없고 여기 딱 내려오면 56달러에서 때립니다. 여기 내려오면 10시 반인데 되게 조용하네. 그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설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렇긴 한데 좀 조용하다, 그지? 이거 약간 박스 꺼낼 거거든. 때립니다, 밑으로. 까지면 어쩔 수 없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수업 내내. 땡기는 거 나중에 돈 벌면 이야기해 줄게. 요 이름이 없어요. 오늘 매우 불친절한 나만을 위한 방송이라 했습니다. 벌면 기분 좋으니까 한번 이야기할게요. 도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거 좀 아닌데.
작품이 4개 있는데 이렇게 5개 돼 있다. 와, 이건 좀 아닌데. 아, 근데 이거 계약 분명히 4개 매도했는데 5개가 됐어. 가서 앞에 가리지 않는다. 야. 순간 거래량 상승. 어, 진짜 조용하다. 야. 미국 형들이 안 들어와서 그렇나? 바로 그냥 밑에 딱 쳐지면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냥. 상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아니면 형들한테 삥이 떡겨가지고 더 상할지. 라이팅이 어떨 것 같아? 응? 어떨 것 같아? 56까지 내려갈 것 같지 않냐? 56종 빵빵. 야, 그럼 얼마야? 돈 좀 살린다. 에이? 다 필요 없어 그냥. 자, 쫄면, 아, 쪼는 게 아니라 일단 아, 여기 딱 노립니다.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느낌 왔어. 빠진다고. 때렸어. 빠집니다. 빠지면 뭐 돈 좀 살리는 거고 아니면 까지는 거고 뭐 간단해. 간단합니다. 빠지면 버는 거고 안 빠지면 꼬는 거고 간단해. 인생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기 여기 있거든. 잠깐만 밑에 몇 개만 던질까?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세 개만 딱 던지지. 그래도 네 개 남았어. 야, 너무한데. 올라가지 마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응? 내가 2년 동안 최고로 조용한 하루였던 것 같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어? 포트폴리오 뭐 대기실에 위협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다. 아니 그 자리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오, 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러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근데 해주하고 경희하고 와 진짜 나이에 비해서 진짜 얼굴이 동안이야. 아! 아순이야! 아순이야 뭔가 하면 손이 저번에 넘어져 뼈였는데. 아순이야 머리 묶다가 고무줄 살짝 그거 했는데 아주도 아프네. 이게 잘 안 나 이게 손이. 아순이야 대계약은 라이딩아 형이 깔끔하게 승부 볼게. 여기 여기로. 응? 빠질 것 같아. 쳐졌다가 수도 뱉다가 못 가면 다시 밀리는 거. 응? 좀 삐리하냐? 삐리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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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하냐? 그럴 수도 있겠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일단 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거 단기 박스 걸릴 수 있다. 야, 누가 그 얼굴에 40이라 그래. 야, 그건 아니야, 진짜. 진짜, 이, 좀 심하긴 한 20대? 민행하고 친구? 민행도 20대. 야, 아, 민행, 좋아 죽지. 까칠한 것 같아, 민행. 응? 오빠가 조금 농담했길래 손이 정색했다고 아닌데요? 딱 이러던데? 응? 오빠 말 중에 절반은 농담이다. 아이씨, 먹은 것도 많이 토했네. 짜증나. 아이 뭐 알 사람 다 아는데 뭐 내가 떠벌려가지고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3개지 3개면 너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와우, 진짜로 부산 오세요. 3월 15일 날 1박 2일 있어요. 오면 핵인싸 바로 그냥. 지금 내보다 한 5살 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내가 바로 헌기야 안 하는데, 그때 오면 헌기야 그렇게. 형 그래. 하나콘도 잡아놨어요. 내가 오늘 광고하려고 하다가 오늘 하는 건 조금 너무 매도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내일 할 거예요. 내일 1박 2일 우리 합니다. 하나콘도 마음 생각 있는 사람 오세요. 비행기표 못 벌어도 와. 잘 가르쳐줄게 형. 1박 2일로 여행 온다 생각하면 되지. 여행 하나콘도. 야, 근데 좀 너무 세게 질른 거 아니야? 무지막지하게 질렀는데, 응? 모르겠어, 오늘. 그냥 지르고 싶어, 오늘. 응? 병이야, 형이 오늘 좀 지르고 싶다. 응? 질러버릴 거야, 그냥 오늘.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오면 가르쳐줄게. 야, 그냥 헌기라 그럴게. 뭐 한 5살 차이 나면 형 맞지 뭐, 그지? 형이 가르쳐줄게. 와, 헌기 좀 배워야 되고 많이 있다. 농담 아니고. 매수 타이밍도 별로야. 경험이 약간 있는데 잘못된 게 눈에 많이 보여. 그거 알아가면 본인 주식하는데 충분히 도움 됩니다. 내가 알고 있어. 본인의 약점을 알고 있어 지금. 라이딩이 자다 일어났대. 나도 자다 일어났어, 라이딩아. 한숨 잤어, 나도. 지금 상한 마음을 돈질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연락 깨져요, 오늘. 몇백 깨져요. 각오하고 있어요. 3월 15일 날, 금요일, 토요일 날, 1박 2일 할 테니까. 헌기는 그때 와. 그리고 해운대 바람도 좀 세고 뭐가 문제점인지 확실하게 레슨 좀 받고. 부인한테는 구라 때려. 야, 지금 한국에 되게 친한 형이 있는데, 와, 그 형이 되게 문제가 좀 있다고 나보고 오래. 아이, 그건 본인 문제인데. 와,
내가 그 형한테 꼭 가봐야 돼. 평소에 진짜 내가 신세를 많이 졌거든. 무료 방송 많이 들었잖아. 아 웃겨. 와 와. 내가 모르긴 몰라도 부인한테 너무 잡혀 살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주식 말고 부인한테 어떻게 잘 우유에 점하고 사는가 그것도 형이 선배로서 이야기해 줄게. 바꿀 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주면서 한 달 남았어. 노래 부르던 게 아 그 형이 나 되게 친한데 아 그 형이 지금 되게 어 그 형한테 좀 가봐야 될 일이 생겼다고. 이거 내려오면 그냥 가볍게 그냥 빙점 떴습니다 오늘. 형이 오늘 아, 열 받았어. 빙점 뜯어야 되겠어 오늘. 체결되기 1번 직전. 예스! 체결! 되네? 되자. 응? 바로 그냥 일당 되는데 지금? 같이 들었다. 형이 이기고 사는 거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혼당할 수 있다. 단점은. 잠깐만 신용이가 들어올 때 됐는데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신용이 들어올 때 됐는데 오늘 열받아서 빙점 뜬다 했습니다. 빙 뜯어야 되겠어. 한 100만원만 딱 뜯을게. 상한 마음 빙으로.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사람들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진짜 떡볶이 집 아니? 은기야, 와 내가 진짜 옛날에 농담 아니고 말 이 동남아에 떡볶이 오뎅 팔면 진짜 좋겠다 이 생각했거든 진짜로 농담 아니고. 장사 잘 될 것 같아. 그때 보면 사진 보니까 장사 잘 되대. K-pop 막 틀어놓고 K-pop 리메이크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딱 공연 올리고 그러면 대박일 것 같은데 진짜. 병이야. 우리 말레이시아에는 흥기가 있으니까 이제 페낭 말고 페낭에서 약간 떨어진 데다 우리 떡볶이집 한번 내려갈까? 요거 약간 걸리잖아. 이거 때립니다 그냥.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너무 뛰우면 좁이 돼요. 야 라이딩이야 고맙까? 48만 5천 벌었는데. 혼자 다 안 돼. 형이랑 좀 나눠 먹자. 혼자 먹으면 좋냐? 여참 형 47대 차 팔아가 홍기 20대밖에 없지. 먹으러 간다.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 이제 응? 올라갈 것 같다니까 느낌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정정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볼린즈 밴드 여기 막혀 있는데 여기 딱 몰았어요 지금. 스캘핑이에요 스캘핑. 여기 근데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뼈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가볍게 대놨어요 세 개. 이제 여서고 형이 오늘 성적 괜찮지? 사한 마음을 삥을 좀 뜯으면서 달래려고. 이거 뺍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음악 소리 눈이 감겨. 눈을 번쩍 떠야지. 눈을 떠. 유정권 와이프 본명이야? 머리 좋지. 무슨 아이디로 들어온 거 이런 거 다 기억해. JJ 와이프 이름도 아는 걸? 권양희잖아, 권양희. 야, 머리 좋아, 진짜. 권유정? 권유정. 권유정이면, 잠깐만. 그때는 유정권. 유정권. 아, 그러니까, 권유정. 아, 유정권. 유정권 맞았잖아, 그러니까. 권유정. 어, 권양희. 같은, 이름이 같네, 그러면. 성이. 와이프 왜 놀래? 이러면 안 돼. 어, 야, 여기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잠깐만. 아. 왜 이래, 얘가? 갑자기. 오, 정신 차려. 잠깐만요.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까불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거. 빠지면 여기까지 빠져. 푸른 거 다 토해내, 그러면. 어, 되게 쫄 것도 없어 그냥 목만 딱 토하면 돼.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구했어요. 까지면 까지는 거고 세게 때리고 있어 지금. 어떻게 알기는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한다니까. 한번 이야기해주면 안 잊어버려. 다 기억해. 라이딩이 걱정하고 있어. 지금 계약서 많다고. 라이딩아 인생 별거 있냐? 까지든 먹든 둘 중에 하나겠지. 뭐라고? 여기 중심권이니까 헝기가 잘못하는 거 반대로 하고 있잖아. 헝기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중심까지 먹으러 갑니다. 안 된다 그랬고 나는 중심에서 상단까지 먹으러 갈래. 갈지 안 갈지 몰라도. 여기 중심에서 상단까지 먹으러 갈래. 안 가면 할 수 없고. 오우씨. 겁나 약간 뭐 다 야 뭐 본전 다 되고 있네. 아 모르겠어. 불려서 세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세게 들어갔어. 그냥 하단에서 상단까지 먹기는 힘들지 몰라도 중심에서 상단까지는 중심에서 상단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중심에서 상단까지 하단에서 상단까지는 좀 부담되지. 중심에서 상단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야, 올라가면 오늘 최다 수익 잘 난다. 아직까지 지금 뭐야 최다 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났거든. 그것도 몇십만 빼면 100만 원 못 나서 한 70만 정도 최다 수익인데 참, 요새 쫄아가지고 많이 하지도 못해가지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16분 계신데 3월 15일날 16일날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밤에 이거 분봉매매 앤드 핵심 필살기 집중 강의할 거예요. 8명 올 사람 7번 눌러 예의야. 회비 20만 있어요. 광안리 바닷가가 보이는 럭셔리 콘도에서 여성분들 방 따로 준비되어 있고 남자 방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8명 올 사람 7번 예의야. 오 라이딩 무조건 온대. 눌렀어. 야. 제재야 회비 20만원이야. 비싸냐? 아니? 경이 온대. 와우. 해주하고 올 거지? 방 옆에 내줄게. 아씨, 아까 오를 때 좀 제껴야 되는데. 아. 가자면 무조건 오는 거야? 좋지. 저번에 경주문 놀러 못 간 거 놀러 오라니까 농담 아니고. 그래, 빡. 바닷가에서 노래 불러줄 수도 있다. 경이야 히야 불러줄까? 히야. 자 이거 반 빼고 히야 날 좀 바라봐
나는 너를 좋아했잖아. 너는 비록 싫다고 말해도 나는 너의 마음 알아. 사랑한다 말하고 떠나면 나의 마음 아파할까봐 빗속을 울며 말없이 떠나던 너의 모습 너무나 슬퍼. 하얀 얼굴에 젖은 식어가는 너의 모습이 밤마다 꿈속에 남아 아직도 널 그리네. 오 희야 나의 희야 I love you. 이렇게 딱 노래도 바로 앞에 딱 바닷가에서 불러줄 수도 있는데 일이 하나 있대 정말. 여러분들 생각이 나름이에요. 이거 이 스킬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제가 너무 퍼드려서 그렇지 몇 백만 가져와서 가르치 달래도 가르쳐 줄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다 가르쳐 주는데 웬만하면 온대. 웬만하면 와라. 와가지고 라이브부터 시작할까? 조선비치 바로 앞에서. 아이, 오늘, 야, 돈 좀, 잘 세겠는데, 오늘, 응? 야, 씨, 위로 가면 끝장난다, 잉? 위로 가면 끝장난다고, 오늘, 위로 가면, 응? 8개 실렸어. 일단, 쫄아서 2개 팔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어? 야, 2개 더 팔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유, 야, 야, 왜 이러냐. 야, 그러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어이씨.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와, 이 뭐야 이거. 와, 씨. 좀 더 끊었어야 돼. 여기서 왔다 갔다 더 올라가면 대박 나요. 대박. 이거는 희야 경희한테 노래 불러주고 돈 벌고. 야 씨 지금 얼마야? 70 벌고 있어. 오늘 한 돈 100 세야 되겠어. 돈 100 세는 거 가르치는데 20만 비싸다고? 어쩔 수 없지. 그럼 돈 100 세는데 20만은 비싸면 어쩔 수 없지. 가르쳐주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대충해서 나는 것 같아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니야.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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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현동 노래 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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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라고. 걘 또. 예야. 우후. 어이씨. 너무 좋아하긴 일러. 30틱 갖다 밀려. 야. 해준 자냐? 아우씨 어저께 너 피곤해. 씨 왔다 갔다 코 자야지 이러면서. 어지은 너 야 잘 간다 야. 아이 미치겠어 진짜. 오호 씨 어? 야 아프다고? 어휴 무리애가 아픈가? 그럼 안 되는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내일 양봉으로 아픈 거 확 낫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일 우리 거 갈 수 있어. 며칠 쉬었거든. 장이 괜찮기 때문에 순환매 한번 돌아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1번 눌러. 예이야. 장이 괜찮기 때문에 조금 비실비실하다가 식 돌아오면 우리 거 한번 올라간다고. 야 죽인다. 150 찍겠다. 야 씨. 장대 양봉 끊길 생각을 안 해. 자존심이 좀 스크래치 나고 있었지만 한 며칠 쉬었기 때문에 조용히 내일 재수발 받으면 한 3-4% 갈 수 있어. 가봐야 알지만 건설주 뭐 남북 경협 테마 안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것도 있잖아. 무슨 면제? 라이딩이 무슨 면제? 예비 타당성 예타 면제. 건설 쪽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나쁠 거 별로 없어. 그냥 들고 가면 돼. 현대차? 망할 것 같아. 안 망해. 내가 보기엔. YG가 어저께 들어갔다 좀 한방 맞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더만. 그럼 됐지 뭐. 돈이 다 딴 데 다 들어갔었는데 많이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었지. 이유가 아니라 많이 들어갈 돈도 없었지. 살짝 들어간 거야. 야 오늘 근데 GS생활건강 아니 LG생활건강 그 간다 그랬는데 아침에 완전 퍼펙트 아니야. 야 아까워. 그러니까 그거는 살 수 있다 분명히 얘기했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사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랬잖아. 갈 것처럼 보인다고 대박 날라가잖아. 야 안 죽었는데 우리끼리 지금 까지고 있어서 좀 짜증났어요. 야 장대 양봉에 박았어. 두 개 들고 있잖아. 들고 간다 더. 근데 이거를 조회수 23회. 야 왜 이래 인기 없냐? 참 기가 잘한데. 안 봐 안 봐. 구독자가 2100명 2170몇명인데 20몇조이가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도대체 그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부러 안봐도 그만큼 안봐지기도 힘들겠다. 2000몇명인데 20조이가 뭐야? 일부러 안보기 아니야? 구독자들이 제재야. 그건 뭐 나쁜건 아니야. 원래 GS건설이 취지가 현대건설 못 가지고 있는 사람 사라는 게 원래 취지였어. 근데 모양이 너니까 그쪽으로 듣자고 싫어서 그렇지. 뭐 너의 포트폴리오 분산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현대차하고 적절히 실어줘야 되는데 현대차는 하나도 안 실어가지고 마이너스 6% 그대로 뜯어맞고 있으면 어떡해. 분명히 더 실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 다 실었는데 마이너스 한 3%대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YG가 더 갈 것 같지. 이야기하려다 그냥 말았는데 현대차 좀 실어주고 YG도 약간 실어주고 그렇게 됐어야 돼. 너무 혼내는 것 같아. 내가 좀 자제했지만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중이 30%대라도 현대건설을 제꼈으면 그게 적어도 한 10% 이상은 더 사줘야 돼. 야 이씨 왜 빠지냐. 근데 다 던졌다. 하나 남았어. 다 던지고. 근데 뭐 아직 기회는 있어. 현대차 올라가면 뭐 좋은 거고. 그지? 딴 거에서 적당히 정리 이것저것 하고 난 다음 타이밍에는 이제 현대차 질러줘야지. 아니면 조금 물려간다는 거 각오하고 하단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으니까 현대차가. 근데 현대건설 던지고 아 그거
YG도 간 건 별로였다. 난 딱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면 현대건설 갈 때도 했다니까. 신나게 기다렸다가 내일 올라가면 손가락 완전 빠는 거잖아. 근데 이제 YG도 가면 좋은데 현대차를 아 현대건설 던지고 YG 살 거 정도는 아니지. 추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있다. 분명히 순서가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 YG 순으로 했는데 순으로 해라 했는데 현대건설 던지고 YG 샀어. 최고 우선순위로 사랑한 거 던지고 최고 하위순위에 있는 거 샀어. 밤에 그래도 좀 들어오셨네. 19분. 아멘. 오늘 YG 왜 그래 패냐. 와 짜증나지. 원래 코스닥이 조금 등락이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을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실은. 레이첼, 예야. 구매도 이. 자존심이 이제 스크래치 막 나는 거지. 사자마자 3점 몇 프로, 4% 가까이 빠졌잖아. 와, 진짜. 안 던져요, 그런데. 안 던져. 그래도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아도 내가 보기엔 양현석이가 그래도 우리나라 엔터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사람들한테 평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소속사 애들 한 거 보면 알거든. YG 지손으로 지발로 나갔다는 애 잘 없어. 물론 안 키워져가지고 너무 인재가 많아가지고 괜찮은 애들이 지가 스스로 나간 게 있어도 불협 화음 때문에 나가고 이런 거 잘 없어. 어디가 가장 많다? SM이 가장 많아. 걔때가 제일 몇 명 나오니까 나머지 애들 뭐 다 이 이야기 아는 거 몰라. 삐졸이잖아. 삐졸이 한 서너 명 빼곤 노래 부르는데 5초 나오는 게 그게 가수입니까? 아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신동 이런 애들 노래 부르는데 5초도 안 나와. 걔가 가수입니까 솔직히. 그래 해가지고 그냥 뭐 개그맨 비슷하게 그냥 얼굴 살짝 팔아가지고 그러고 나오는 거지. 근데 YG 애들이 왜 계약 오래 할까요? 나름대로 음악적인 물론 맨 마지막에
이 정도면 됐다 안 됐다 이거는 까다롭게 하겠지만 음악적인 자율성도 많이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내가 보기에는 아티스트들한테 제대로 대접해주는 데는 YG가 최고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JYP는 박진영이가 조금 개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뭐 트와이스가 쿨이 인기 있다며. YG는 싸이를 미국에서 한번 띄우고 난 다음에 미국 진출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제작자라도 방탄소년단 뜬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자존심 상했을 거거든. 야씨, 내가 지금 세븐하고 이런 애들 CL하고 지금 미국에 진출시키려다 난 지금 물 먹었는데 싸이는 물론 이제 완전 성공했지만 와 방탄소년단 걔들이 오히려 빌보드를 먹어? 그냥 제작자로서 마음이 되게 상했을 거예요. 이번에 YG 보스캄이라고 남자 보이밴드 있죠? 그런 애들 다 뽑을 때 얼굴 많이 보거든요, 요새. 다 이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띄우려는 욕심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애들 내가 봐도 와 일본 애들 그러니까 일본 애들 한 3분의 1 정도 하고 우리나라 애들 한 3분의 2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때문에 일본 애들 했겠냐. 일본은 그냥 먹고 들어가겠다 이거지. 일본 먹으면 또 이게 일본이 아시아에서 음반 시장 가장 큰 데고 일본 먹으면 중국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실제로 일본 YG 재팬도 있고 뭐 그냥 좀 투자했다 생각해도 별 무리 없는 정도의 상황이에요. 워낙 뭐 닥터케이가 뭐 사고 팔고 해서 그렇지 현대차하고 이런 거 솔직히 물려봤자예요. 내가 생각할 때 물려봤자라니까 저기 꼭대기에서 물린 거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뜨고 있는 꼴을 내가 못 봐서 그렇지. 그러면 하나콘도에서 하는 거 라이딩이 정우 그 다음에 경희 해주 4명은 어느 정도 확보됐네. 오케이. 이제 4명만 됐으면 돼. 더 이상 하지도 못해. 8명만 딱 할 거야. 방이 8명밖에 안 돼. 방이 어디까지 빠지는 거야 이거. 와 큰일 났어. 너무 안심하고 있었어 지금. 또 셋이 3방이잖아. 그래 되겠네. 와우 이래도 맨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쟤 대박 친해진 거 아니야? 맨날 같이 자가지고. 맞네. 그러고 보니까 세 명이서 같이 자기는 잘하면 와 개방형 욕조. 나도 싫어. 내가 뭐 왕자가 있냐 뭐가 있냐 개방형 나도 싫어. 한 침대는 아니 침대 두 개. 생각보다 침대 되게 넓더라. 침대
라이딩이하고 나하고 잔대. 오, 침대가 되게 넓어. 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잠깐만요. 아, 야, 빠진 거 봐봐. 와, 3월 15일도 얼추 다 찼어요. 왜냐하면 창이도 온다 그랬거든. 그러면 남자, 지금 남자 거의 3명에 여자 2명이잖아. 여자분은 누가 또 올지 모르겠는데. 겨울의 선풍기. 아니, 그러니까 에어컨 꺼라 그랬는데, 어? 안 끄는 거야. 내 와. 끄고 싶어도 못 끄대.
저놈 빼. 야, 병이야. 다음 월물사. 3월물 사야 돼. 3월물. 만기 며칠 안 넘으면 마이너스 3일. 영업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일 되면 25일이 만기고 막 그러는데. 2019년 3월 거 사면 돼. 2009년 3월 거. 야, 뭐야 이거. 와. 3월물 여기 크루도일 19년 3월물 찾아. 이렇게 봐.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누르고 그지 크루도일 4월물 해야 되나. 어쨌든 내일부터 4월물인가 보다. 어쨌든 3월물 해가 안되면 4월물 하면 돼. 지금 2월이잖아. 내일이나 되면 25일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4월물 해야 될 거야. 나중에 2월물 안 돼. 그러니까 와 대박. 이거 더 때린다고? 더 내려간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상방상이 좀 그래. 올라오면 밑으로 때릴게요. 올라오면 밑으로 때립니다. 가방으로 꺾이고 있어 지금. 여기서 매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난만 봐도 올라가서 내려오면 해주하고 자주 통하는가 보지. 아픈 거 알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친한가. 어릴 때부터 친하다고. 병이 산 거 반대로 해야지. 병이 뭐 샀는데 이야기해봐. 올라간 데 샀어? 내려간 데 샀어? 반대로. 자주 통한테. 병이 반대로 해야지. 병이 뭐 샀어? 빨리 이야기해줘. 올라간 데 샀어? 내려간 데 샀어? 지금은 그냥 사는 것으로. 뭘 그냥 사, 아, 테스트 해봤다고. 그냥 사지는지 안 지는지. 매도 눌러서 사봤다고. 파는 거 반대. 매도했으면 매수하면 돼, 나중에. 알겠지? 매수했으면 매도하면 되고, 니가 먼저 매도로 했잖아. 매수로 사면 돼, 매수로. 그러면 청산. 매수로 샀잖아. 매도하면 돼. 그러면 돼. 알겠지? 어차피 연습이니까 해봐. 그러면 올라갈 것 같네. 올라갈 것 같은데 나도 매수 때려버렸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거 달아서 밑으로 확 간다고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약간 빡습관이야 오늘 보기에는. 그래도 되게 심하게 올라갈지 안 갈지 몰라도 빵빵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암만은 못 가도. 근데 이거 뚫고 올라가면 또 대박이야. 그냥 또 먹는 거야 그냥. 야씨 오늘 뭐 필 받았냐? 삼 산족족 먹는다.
경희가 저기 이제 오면 해운대 오면 오빠가 핫바 하나 사줄게. 핫바 계약이 안 들어있는 건데 핫바 맛있게 바닷가에서 팔거든. 다른 사람 생각해보고. 원래 더치페이인데 생각해보고. 핫바 정도 내가 사줄 수 있어. 핫바 먹으면서 오빠가 불러준 노래 들으면 되잖아. 조선비치 근처에 바닷가에 탁 넣어서. 너무 반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하면. 와, 바닷가에서 핫바 먹으면서 노래 불러준 거 탁 들으면 끝내주는 거지. 그래, 여자들 많이 넘어왔는데, 옛날에. 부산 왔다. 아, 잠깐만. 놀고 즐기는 것까진 좋은데, 밑에 툭 빠지면 좀 곤란한데. 거의 다 넘어왔다. 널 위해서 준비했다 이러면서 탁 송정 바닷가에서 촛불 하나 탁 해가지고 켜주고. 응? 뭐 촛불 시위할 때 그것처럼 그 위에 종이컵에다가 초 딱 해가지고. 응? 노래 탁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준 거 거의 다 넘어왔어 진짜로. 고급져. 퍼펙트하게 성공 다 했어 전부 다. 노래가 너무 슬프다. 어차피 크루드오일 밤에 해야 되거든. 일 없는 사람들이 일찍 내려와가지고 한 대여섯 시까지 입실을 해가지고 바닷가가 놀고 있는 거야. 한 8시까지 놀고 노래도 불러주고 바닷가 구경 좀 하다가 저녁 가볍게 먹고 이제 시작한 거 들어와가지고 세팅 해놓고 돌만 던졌어. 돌만 던져. 아, 대학교 때 돌만 던졌다고. 아, 나 돌 던졌다 이거 뭐 던졌다고. 데모에 떼버리잖아. 잠깐만, 이거 너무 마음 편하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빠진다, 야. 와. 아, 잠깐만, 여기는 지지할 것 같긴 같은데, 욕심 안 내야지. 욕심 내면 안 돼. 마지막. 그럴 수도 있겠네. 내하고 뭐 다섯 살 밖에 차이 안 나니까 약간 군사 독재 여기 맞서가지고 94, 95 정도 되겠네. 학번이 내가 1년 빨리 들어갔으니까 88학번이거든 내가. 올라가지. 야씨 올라간다. 야 150만 딱 진짜 많이도 많이고. 여기만 돌파하면 올라가는데 빠질 것도 같아.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욕심 안 부려. 빠질 것 같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한 개 냅둘까? 한 개 냅둔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와이어스랑 싸웠다.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자면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김어준 때문에 내가 관심 가지게 됐어 진짜로. 나는 꼼수다. 전회를 다 돌려봤잖아. 와, 우리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생각 들고. 물론 정치적인 성향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되게 뭐 대체적으로 다 젊었으니까 뭐 크게 안 맞을 것도 없잖아. 그래서 팟캐스트 옛날에 하루에 3시간 4시간 들었어요. 요새는 진짜 안 들은지 너무 오래됐어. 맨날 아버지하고 막 싸워. 우리 아버지가 이명박 박근혜 찍었거든. 그래 내가 맨날 내가 뭐라 하거든.
어째 찍은 사람들이 다 국립 무료 급식소 다가 있네요. 네, 그런데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저는 적어도 찍으면 안 되는 사람은 배제했습니다. 뭐 그놈이 정권 10몇 뿜을 어떻게 찍어요? 대통령 못 찍습니다. 독재자의 바로 옆에 영부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찍어요? 못 찍습니다. 틀렸습니까? 딴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주식방송만 듣는데 아휴 참 진짜로 전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박근혜 뒤에 꼭두 박근혜가 꼭두각 신호로 탄다고는 저는 진짜 예측을 했었거든요. 와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너무 허탈했어 진짜로. 병이야 물어봐 해줄게. 뭐가 궁금한데 또. 아 병이 너는 오냐? 3월 15일 16일 1박 2일 자리 얼마 안 남았다. 예약받고 있어 지금. 자리 많이 차고 있어. 4명 예약받았어 지금. 와이프한테 걸렸어. 야, 와이프한테 다들 억수로 잡혀 사네. 응? 쫓겨나게 생겼어. 왜? 왜 쫓겨나는데? 다른 여자하고 같이 있었다고? 민행이 바로 옆에서 부위하고 있었다고? 민행이 되게 이쁘게 오긴 이쁘게 왔지. 야 병이야 좀 대차게 살아라. 응? 뭐 어때서 딱 이러면서. 응? 채영이랑 같이 가야 돼. 왜? 채영이 왜? 채영이 한국 구경 시켜준다고? 이쁜 여자 옆에서 야, 여자들이 좀 그런 게 있긴 있나 봐. 딴 게 아니라 내가 양양이하고 한 번씩 통화하거든. 양양이 말 맞다나. 양양이 근데 안 들어오네. 피곤해 자나? 내 힘들 때만 자기한테 전화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때 세율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 내가 전화를 한 통 했어.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누구하고 통화하는 줄 알면서 괜히 옆에 와가지고 누구랑 통화하는데 누구랑 통화하는데 괜히 그런 거 있지. 아 누구랑 통화하기는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이야기 다 해주고 하는데 아빠 혼자 한국 없이 먹는다. 다들 잡혀 사는구나. 아, 특강으로 아, 와이프 잡고 사는 법 그것도 특강으로 해주지. 그거는 수강료 내가 서비스로. 개망하고 또 나만큼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 없다? 요즘 좀 달라졌지만 우리 엄마가 놀래. 야 너 집사람한테 좀 잘해주라. 왜? 야 니노 야 나 니 같은 애 처음 봤대. 왜? 아, 그래 말아먹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하네.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꽉 잡고 살아요 저는 진짜. 실제도 모의처럼 사지지. 그러면 모의가 딴 거 없어. 돈만 주고받는 거 없지. 똑같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도 실컷 옆에 다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는 아닐 거로 생각은 한다만은. 야 웃고 즐기는 가운데 또 올라가지. 야 여기가 저점 맞거든. 여기가 저점 단기 저점 맞아요 여기가.
여기서 못 가고 비리비리하고 까지면 문제가 있는데 올라타면 여기 중심까지 갈 수 있어요. 헌기가 좋아하는 그 하단에서 중심권까지 그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그. 아니 평소에 집하고 집에 맨날 평소에 집하고 가게만 가는 거 아니야?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하단에 상단까지 그건 욕심이고 상단까지 여기인데 못 가 상단까지 욕심을 버려야지. 하단에서 중심까지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아이고 참. 나 집사람이 약간 터프하게 생겼던데 쿨하겠던데. 야 그게 좋아. 꽁하고 이런 것보다 성격 시원시원하겠던데. 하단에 상단까지 해보고 싶다고? 야, 이... 자기들이 더 떳떳한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더 떳떳하면 돼. 말 그대로 왜 공부 좀 하겠다는 뭐 잘못했어? 딱 이러면서 응?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딱 이러면서 떳떳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된다니까. 처음에 그럼 약간 간보다가 약간 놀랄 거야 이러면서. 채팅도 마음대로 못한다.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집에 안 들어도 아무 말도 안 해. 그 내가 뭘 안 돼 내가. 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이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 이거. 몰라 잤다. 야 그래 잤다. 안 기다리고 있는 거 없어. 언제 오냐고 전화 이런 거 안 해. 자 그냥. 언제 전화 온 줄 아냐? 유일하게 전화 온 날 있어. 월급날, 월급날. 빨리 안 넣어주냐고. 포기까지는 아닌데, 아, 잠깐만, 농담하는 순간, 이거 자꾸 너무 빠지는데, 이거 곤란한데, 이거.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전화 평생 안 하다가 월급날 되면 딱 전화와. 12시쯤 넘으면 슬슬 전화와. 12시는 요새는 잘 안 한다. 옛날에 막 하다 되게 뭐라 해가지고 장난 아니냐고 지금. 이번에도 전화 온 거야. 3시인가 3시 반인가 전화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전화 끊으라고 내가 카드 막 끊어. 나한테 물어봐라니까 병이야. 가르쳐줄게. 물어봐도 돼. 너 VIP의 원이야. 나한테 물어봐도 돼. 난 받아. 받아가 졸라 뭐라 해. 왜 자꾸 전화하냐고. 아 조용해서. 라이딩 저는 모양이지 뭐 피곤한 모양이지 좀 봐줘라. 내 옆에서 폰이 아니게 어디서부터 인사동에서 저기 광화문 넘게까지 걸어갔어. 폰이 아니게 말로는 아 저도 걷는 거 좋아했는데 엄청 걸었어 그날. 서울 투어였어 투어. 피곤할 거야 아마. 아 그리고 날씨 좋아가지고 아 여자하고 걸어야 되는데 라이딩하고 걸었어. 광화문 돌담길을. 아 이제 모두 광화문 연가 있는데 비오는 광화문 내거리 이곳엔 아직도 너나나
나나나 이제 모두 연기처럼 뭐 이문세 노래 있잖아 광화문 연가 접대를 많이 받았다 사랑투. 난 남자를 위해서 노래는 안 불러줘. 남자를 위해서는 안 불러줘. 한 10만은 내면 불러줘. 팁 10만 받았단 거 아니야? 경희야, 오빠 그런 사람이야. 응? 인증샷 있잖아. 안 보여줘야 되겠다. 사람들도 안 보여주면 못 믿거든. 언젠가 하면, 야, 해운대에서 노래를 딱 불렀는데, 버스킹을 딱 했는데. 김종수의 당신이란 노래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앞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아, 제 당신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데요. 고생 많은 당신께 들려드립니다. 하다가 2절 때 울었어, 또. 2절 때 눈물 나온 거야. 그래, 좀 눈물 좀 흘렸더니, 불쌍했는가. 아유, 지지율도 궁상 떨고 고생 많이 시켰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저놈이 팁 넣고 갔는데, 나중에 마취율 또 보니까 10만짜리 하나 있는 거야. 수표가. 여기 보이지, 여기. 해운대. 버스킹 첫 팁이 수표? 진짜 첫 팁이 수표였어. 12만 2천 원인가 벌었어. 야, 죽인 거 아니야? 응? 첫 팁이 수표. 야, 10만 원. 여기 자세히 보면, 눈 크게 또 보면, 10만 원, 만 원, 두 개, 천 원짜리 두 개인가 했어. 야. 바로 10만 원. 어딘가 하면, 해운대 파라다이스 카지노 지점. 누가 돈 줬다는가 해외 교포단 말 아니야 그러면 국내인들 잘못 들어가는데 아니면 그냥 거기서 파라다이스 호텔 끊어놓고 그냥 야 이곳이 올라간다 올라가면 그냥 들어갈 거야 하나는 야어야 퍼펙트하다 야150 찍겠다 오늘 응? 경희야 그러면 그날 내가 팁 받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팁 받으면, 팁못 받으면 그냥 나가리고. 다른 사람 다 올려보내고, 둘이만. 농담, 농담. 진짜 믿을. 호떡. 호떡 정도야. 팁안 받아도 사줄 수 있지. 호떡 그런데. 해운대는 호떡 안 파는데? 파나? 해운대는 호떡 안 팔아. 뭐, 이거? 크루드오일? 형이 가르쳐 줄게. 하나콘드로 와라. 20만원이야, 그 대신에. 아, 웃겨. 아, 해수도 사주지. 술 자꾸 먹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한다, 나. 농담 아니고. 술막 먹고 공부하다고 막 놀러 다니면 안 좋아한다고, 진짜로. 비행기가 100만 원. 한달 남았으니까 싼거잘 구해봐. 와, 진짜 온다면 내가 감동을 먹을게, 진짜로. 설마, 설마.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온다고? 와우. 대박, 씨. 내 비행기 타고 온다면 내 김해공항까지는 갈수 있다, 진짜로. 김해공항 픽업 갈게. 농담 아니야, 진짜야. 온다면. 나 성의 있는 사람이야. 차. 애들 서울에서 온다 그러는데 부산역까지 픽업 가고 그랬어.
왜? 나보러 기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다는데, 되게 급한 일 없으면 가지, 뭐. 지금 막 5%. 아, 왕복이 100만 원이야? 나중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 본인이 오고 싶은 마음 99.5%라도 사람 다 차고 못 와, 좀 있으면. 지금 창이도 올라오고 그랬거든? 남자 방 거의 다 차가고 있어, 지금. 근데 뭐 자는 거에 대충 낑겨서 하면 뭐 자는 건 자는 건데, 자기들 정원이 8명이라 돼 있는데, 한 10명? 11명까지는 되지 않을까.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돈 버는 방법 배워올게. 돈 버는 방법 배워올게. 맞기도 맞지. 돈 버는 방법. 야, 진짜. 야, 제이제이 눈 좋지. 부인이, 어? 주식하는 거 허락했으니까 그래도 보러 온 거야. 잠깐만요. 물좀 떨게요. 미행은 안올 거야? 언니들 봐봐. 얼마나 적극적이야. 바로 온다잖아. 두 번? 응? 뭐, 두번 생각을 안 하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기는 백 산대. 그러면 우리 집사람 되게 착해. 뭐 산단 소리 잘하네. 오히려 내가 사줘서 그렇지. 따로 사준 게 아니라 쇼핑 가면 바뀌었어. 내가 더 사라고 막 난리쳐. 예를 들면 윗돌이 이렇게 뭐 자켓 하나 산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밑에 저것도 같이 사고 신발도 매치 돼야 되니까 신발하고 벨트가 하나 필요하겠네. 다 사라 그래. 난 진짜 가가지고 사지 말라는 적한 번도 없어. 내가 오히려 더 사라 그래, 그냥. 옆에서 야, 좋겠다면서 막 그래. 진짜로 그렇고. 여보, 뭐, 이거 살까? 무조건 사라 그래. 어, 사. 사지 말아 한적 한 번도 없어, 진짜로. 우리 집사람 또, 핏이 조금 되거든. 옷을 입으면 조금 이쁘게 나오거든, 태가. 3월 15일일걸?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야간부터. 오, 야, 더 올라간다, 야. 3월 15일일 거야, 금요일, 토요일. 오, 씨.
일단 안 털렸어요. 밑으로 안 빠진다 그랬어. 맞았어. 저거 들어가고. 12시네. 나도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삥 많이 뜯었어 그냥. 좀 이따가. 맨날 시험 있어. 맨날 시험 있어. 도대체 무슨 시험 치는데 도대체 회사에서? 와, 진짜 시험 많이 친다. 와. 우리도 시험 쳐야 되겠다. 경희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쳐야 되겠어. 야, 삼성전자 맨날 시험 치는데 우리도 시험 치자.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치자 해야 되겠어. 매달 치는 시험. 사법고시. 아, 웃겨. 될 때, 딸 때까지. 와, 딸 때까지.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야삥 제대로 뜯었다 야 야호 참 헌기가 본인이 사복고시 준비했다고 이야기했어. 야, 10시간. 난 공무원 공부도 해봤는데 힘들던데. 야, 그게 시험이냐, 솔직히? 나는 아니라고 봐. 아, 시험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걸 테스트해야 되는 거지. 야, 고전 이런 건 없는데 생긴 태어나가지고 눈 뜨고 처음 보는 거 나오더라. 그거 어떻게 맞춰 그거를? 떨어뜨리려고 나오는 문제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2차 시험에서 1점? 공부 좀 하던 날 때려치웠어 그냥. 아,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그리고 왜 요새 어디 가든 공무원들이든 학교든 여자들이 많잖아요.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남자들 아무래도 유혹에 많이 빠지거든. 술, 담배, 뭐 노는 거 이런 거. 총점 1점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카트라인 내지는 이런 거에서 1점 빠져가지고 떨어진다고? 와, 돌아버리겠네, 그러면. 나는 근 십몇 년을 주식 공부를 맨날 열몇 시간 했잖아. 눈만 뜨면 이거 했는데. 딴 애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나중에 명예는 모르겠는데 됐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냥. 와.
변호사, 검사도 뭐 요새 검사는 몰라도 변호사도 돈 못 벌어가지고 별별 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명예는 있겠지만. 의사들도 돈은 좀 벌지 몰라도 할 짓 아닌 것 같아. 우리 사촌 중에 의사 부부 있거든. 출석 때 봤는데 얼굴이 헬게 정형외과 의사거든. 백병원 있는데 수술을 많이 했는가 얼굴이 헬게 그냥 사무장 그러니까 명예롭고 뭐 다 그 존경하고 이러는데 정작 안에 들여다보면 자신의 삶은 별로 그렇게 풍요롭지 못할 것 같아. 옆에 가족들이 좋아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부인들이 좋아서 그렇지. 가족들이 남편은 이제 돈 벌어오면 부인들은 이제 백도 사고 이제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정작 본인들은 못해. 맨날 수술방 들어가고 맨날 바빠가지고 일을 치우가지고 맨날 하다가 세월 다가 나중에 야 라이딩이 진짜 자는가 보다. 조용하다. 새끼 변호사 술 사줘. 그러니까 사무장 해가지고 그 건수 많이 올리고 하면 뭐 그거 떨어진 거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3대 7. 그러니까 야, 씨 우리도 큰 거 두 건 진 거 있거든. 버블로 붙어 가지고 큰 거 큰 건 두 개 진 거 있다고. 하나는 우리 땅 개발하는 거 약간 사기성인데 그거 아이고 그거 좀 한번 붙어가 접고 나는 택시 중차를 해주는데 개인 택시만 해주는 거야. 양산은 택시 중차대거든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많은 사람 다 아니까 우리 회사들한테는 한 대도 안 주고 개인 택시만 중차를 해줬어. 그러니까 원래 법인 택시도 일부 해주고 개인 택시도 좀 해주고 그러는데 야 그거부터 또 졌어. 아니. 부동산 전문, 야, 씨. 다이가 컸겠네, 그러면. 와, 이거 뭐야, 근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망했다고? 아, 근데 지금도 양산에 우리 땅이 제법 핫한 데 있거든. 논인데 그 길을 안 지나가면 좀 곤란한 상황이 이제 거의 되다시피 한 좀 핫한 자리가 있는데 세금이 더 많은 거야. 이거 지금 양도소득세에다가 요새는 뭐 한 70% 때려버린다는데. 와 더 벌면 뭐해. 세금 다 내게 생겼어 진짜로. 다 깨져가지고 지금
우리 땅 바로 옆에까지는 전부 다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다 매수했어. 논이거든, 논? 근데 딱 사거리 바로, 코너 바로 옆에가 우리 땅이야. 죽이잖아. 사거리에는 가스 충전소 있어. 우리가 원래 가스 충전소하고 물려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거 개발, 저거 하는 조건으로 우리 땅 주변에 동의를 받아야 돼. 쉽게 말하면 가스 충전소가 이제 약간 혐오시설이니까. 거기서 뭐 해가지고 그거 했던 애하고 소송 붙었는데 걔는 이제 팔아먹고 나갔고, 가스 충전소 바로 옆에 우리 땅인데, 우리 땅하고 가스 충전소만 냅두고 옆에 거싹다 사놨어. 이제 아파트 짓는 데서. 우리 게 들어와야, 우리 거하고 가스 충전소가 들어와야 땅이 이제 완벽해지는 거지. 딱 코나 도로, 코나 딱 끼는 그 모양이 딱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이야기를 얼핏 하긴 하던데, 그거는 근데 사적인 시설인데 수용하는 건 아닌가,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회사가 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아닌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 이야기 얼핏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자세하게 안 들었는데, 뭐잘안 되면 수용한다 이야기를 내가 얼핏 들었고, 그래서 뭔 소리냐? 뭔 소리냐? 뭐 개인 땅인데, 이런 이야기 한번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뭔가 있는 거겠네, 약간?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너가 이땅 가져가고, 상가로도, 이렇게 하거든, 지금 상가로도. 근데 상가로 준다 해도 그게 취득세 뭐 이런 건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할진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 그 말인가 보네. 아파트. 야, 이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좋네. 와,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수용도 하면 별로 안 좋은 거잖아. 아이씨, 밑에 빠진다, 큰일 났어. 아, 위로 간다. 지금 다른 점포하고 맞바꾸자 이야기까지 나와 있거든. 해운대 점포하고 바꾸자 뭐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 아니, 수영한다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 그래서 뭔 수영 이야기까지는 얼핏 들었는데, 그 말이구나. 그럼 내일 가서 이야기해야지. 수행 될 수도 있답니다. 이러면서. 협의는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서로 이제, 그러니까 점포로 바꾸자 뭐 이야기까지 되고 있으니까 뭐 전혀 노까지는 아닌데. 보상금 증액 소송 전문가. 사람 운이 한번더 트이려면 그게 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 충전소에다 허용해주면서 뭘 했는가 하면, 가스 충전소가 반경 80m인가 이 인근에 동의 얻어야 돼. 이렇게 우리 땅이 바로 붙었으니까 우리한테 동의 얻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도 개발하는데 자기가 이제 협조한다 이래 된 거거든. 그래서 형질 변경할 때 비용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시비가 좀 붙어가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도 3분의 1이 1600평인데 3분의 1이 도로가 물려. 3분의 1 잘려나가서 나쁘긴 하겠지만 큰 도로 물리는 거거든. 대로가 물린다고. 그러면 땅값이 확 올라가잖아. 그걸 개발해가지고 양산의 완전 중심지에선, 그러니까 상권으로 완전 중심지는 아니지만 주택이나 이런 거 많이 몰려 있거든, 그 주변에. 아파트 거기다가 골프 연습장하고 이렇게 그거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길이 제법 되는 거, 그거 하고 뭐다 이렇게 올리면
왔단데. 아유. 그러니까 대지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계획이 좀 있긴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한 5년만 내다 보면 대박이지. 글로 도로는 한다니까. 도로 큰 도로 1600평 중에 500평 날라가고 1000평 남아있는데 그게 큰 도로 무는 땅이 된다고. 끝장나는 거지. 그리고 골프 연습장이 제이지에 있으니까 있지만 실내 말고 실외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 어디 도시 한복판에 그게 있어. 끝나는 거지. 옆에 회원 그냥 몇백 명 그냥 오는 거지. 부산까지 나가친다니까. 화명동 그 발 붙은 데 금곡에. 제이지야 죽이잖냐? 사우나, 헬스클럽, 골프장, 1층엔 식당, 커피숍, 호프집 뭐 이런거 등등등 완전 하나 딱 올리면 끝나는거지. 그거는 예를 들면 대출도 뭐 FP라 그러지? 파이낸스 프로젝트라나? 그지? 거꾸로 말했는지 몰라도 PF인가 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겠지. 말 거꾸로인 것 같은데. 나는 거지 뭐. 근데 쉽지 않아서 그냥 넘기는 쪽으로 가는 걸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되면 다행인데 아직까지 좀 그래. 그게 도로 난다고는 돼 있는데. 그 땅이 아주 핫한 자리이기 때문에 양산에서 안 풀어줬어. 경찰서가 이전된다, 소방서 이전된다, 다 부지, 예상 부지로 다 돼 있었거든. 그래 딱 묶어놓고 안 풀어줘. 도시 뭐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신청하면 절대 안 풀어줘. 그래놓고 결국은 딴 데로 다 가고 나니까 이제 뭐. 조합 형태로 해가지고 옆에 땅 논 싹 다 사놓고 우리 거하고 이제 그거만 남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묶어놨어.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가지고 산골짜기가 아니라 아파트하고 100m도 안 떨어졌어.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천지인데 논이 그다한 논들이 쫙 있는 그게 대로변에 있어. 그러면 그거 개발되면 끝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개발 제한 시켜놨어. 양산시에서 거기다가 뭐든 해놓으려고. 그린벨트는 아니고 그냥 논. 정확한 명칭을 내가 모르는데 개발 제한구역까지는 안 해놨고 내부적으로 약간 그냥 논이야 논. 그래가지고 넣어보면 그걸로 돼있어. 뭐라는가 하면 교통광장 예정 이렇게 해놨어. 뭔가 하면 지하철역 종점 근처거든. 이제 부산 지하철역이 양산역까지 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연장돼 가지고 좀 더 올 거거든. 그 공원 만든다고 그래 놨어. 교통공원 만든다고 그래. 그럼 우리 수용당하면 돈 진짜 작게 받지. 그런데 아파트 한 애들이 시하고 쇼 봐 가지고 이제 그거 풀었어. 저희가 우린 팔아먹어야 돼. 100억 이야기하고 있지. 100억. 아씨 너무 다 이야기했나? 근데 세금이 70%래 진짜 세금이.
그러니까 교통 광장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교통 광장 예정 부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땅 얼마에 산 줄 아냐? 평당 20만 주고 샀다. 1600평에 평당 20이면 얼마야? 돈 얼마 안 되거든. 산 지 오래돼서 그렇지. 십몇 년 돼서 그렇지. 20만도 안 돼. 내 기억으로 2억 얼마 주고 샀으니까. 경매, 경매 낙찰. 완전 껌 줬었지. 근데 구구구 이씨 껌은 껌이고 이거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안에 우리 그거 있어. 뭐 축사 같은 거 있어. 거기 지금 농장하고 있거든. 농장, 헛개 농장. 헛개 나무도 연락이 있어. 이야기 농김에 그럼 이야기해 보자. 우리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 우리 땅 주고 다른 점포 받는데도 서로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거 다 나오는 건 나오는 거겠네, 그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우리가 그쪽에 받는 것도 취득세 넣을 것 같고, 우리가 땅 넘기는 것도 세금 넣고, 나오긴 다 넣을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을 서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주고받을 건지 이제 좀 뭐 싸게 하면 조금 세금 적게 낼 것 같긴 한데 서로서로 주고받을 때 교환은 매수 매도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물건으로 주고받는 거잖아.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세금 더 많이 내니까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니지만 터무니없이 싸게 하면 안 먹힐 수도 있겠네. 주변 가격이나 공시지가 정도로만 하면 뭐 크게 안 될 건 없을 거잖아. 근데 수용은 세금 할인이 많다. 그 대신에 제대로 된 가격 못 받겠지, 수용되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내려가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놔야 되겠다. 수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고질적인 알박기 이런 것 때문에, 고질적인 알박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겠다. 왜? 그거 아니면 중간에 하나 박아놓고 절대 안 팔면 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좀 까지고 있네. 정신 차려야 되겠어. 이거 까불고 놀다가 지금 정말 큰일 나겠어. 뭐 다 토한다 잘못하면. 올라가면 여기가 막혀 있는데 설마 올라간다고? 여기 좀 쳐지면 되는데. 몇 틱이야? 10틱이네. 너무 마음 편하게 있었어 지금.
70% 이상 되지. 옆에 넌 싹 다 사놓으니까 가스 충전소하고 우리만 딱 남았으니까 어림잡아가 한 80% 이상 된 것 같은데 90%? 80-90% 된 것 같은데 90%는 안 되고 한 80%는 됐겠다. 내려온 대충 청산하고 맙니다. 이제 괜히 까불고 있다가 먹은 거 다 토해. 잘못하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내가 마음 편하게 있는 건 모르겠어. 그냥 아무 긴장이 안 돼.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한번 해봐라. 이 마음밖에 안 들어 진짜로. 여기 그냥 아 네 마음대로 해봐. 이 마음밖에 안 든다니까 진짜로. 차.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까불지 말고 그냥 적당히 끊고 나와야지. 아, 잘못하다 큰일 나. 뭔가 다 토해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서 올라가기보다는 밑에 좀 처질 가능성이 있거든. 밑으로 붕 깨고 나면 위까지 오면 대박이단 말이지. 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내려가자 밑으로 여기로. 응? 한번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딱, 여기가 이렇게 딱 깨졌거든. 추세가 여기가 무너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졌거든. 내가 이길 가능성이 많이 높아. 적어도 여기까지 내려가. 여기까지 딱 내려가면 그러면 그럼 줍줍줍 하면서 딱 끝내면 되는데.
분포 계신데 어느 분포 계십니까? 1번 눌러보십시오. 또 여성적인 분들을 기억해둬야죠.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경이 안 자고 있어? 야, 대박인데? 씨. 체이지 단자. 잠깐만. 좀 삐리하거든, 이거. 콜라, 올라가면 콜라거든, 이거. 아씨, 그냥 끊고 치워버릴까? 올라가면 많이 토해내거든. 와, 안 된다. 올라가지 마라. 쫄았어, 지금.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거든. 기본, 여기까지 올라가. 뭐고 다 토해. 까져봐 얼마 아니거든. 지금 손절 좀 해버릴까? 밑에 평 치고 내려오면 딱 되는데. 여기에 틀어 막혀 있어서 여기만 안 올라가면 딱 성공인데. 실컷 벌어놓고 토해내기 싫은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이씨. 여기에 막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일부러 더 때려가지고 지금 살짝 넣으려고 그러는데, 와, 이거 뚫고 올라오면 곤란한데.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이씨, 너무 까불었어 지금.
긴장 너무 안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긴장 안 했어 지금. 잠깐만 숨을 튀고 올라가면 먹은 거 다 통하는 거네.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못 가고 있어 지금. 와. 못 올라가면 대박이거든. 못 올라가면 여기 처지가 항상 상당히 있는데 여기 한번 수도 내지는 한번 딱 내려가면 되는데 아 불안하네 조금. 여기 못 넘어가면 밑으로 까지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지금도 여기 못 넘어가죠. 이게 좀 강력한 선이거든요. 조금 있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내려가자. 조금만 내려가면 돼. 많이도 말고 조금만 조금만 가면 돼. 여기까지 대박인데 또 야 왜 대박인가 하면 요 말고 내려오면 안 되는 자리거든. 여기까지 쳐진다니까. 여기가 깨지는 순간 여기 있는 애들이 놀래가 다 던지거든. 여기 이런 데 들어간 애들이 놀래가 다 던진다고. 밑으로 깨진다고. 여기까지 가면
뭐라고? 양봉 말아 내리는 음봉 안 좋은 거라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병이가 잘못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야. 버스코 앞에 양봉 다 말고 내려가면 쪼라가 다 던진다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던진다고. 밑으로 확 쳐지면 이제 쳐지기 일보 직전. 그런데 매수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 좀 내려가자.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말아 올리면 더 안 좋아요. 그럼 나한테 안 좋아요. 나한테 하기가 싫어 지금. 그래서 막 지금 끊고 싶어요 사실 지금. 이거 한 번 더 내려가주면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어. 아이씨.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씨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씨. 어떻게 된다고요? 빠지는 척 올라간 척 빠지는 척 다시 올라가면 위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쫄았어요. 지금 여기 뛰어넘으면 골치 아파서요. 제수발도 없네. 한 번 딱 치고 가주면 얼마나 좋아. 탁 끊고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를 못 넘어간다고 딱 생각하고 있긴 한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 안 돼요. 모든 거 다 토해요. 에이 아까 씨 끊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 좀 끊었어야 되는데. 창이 왔네. 바이바이. 아이씨 나 지금 하기 싫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렇지. 그게 종목 선정할 것도 없고 이게 그게 가장 편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잘못하면 아 잘못하면 양쪽을 다 까지지. 올라가면서 까지고 내려가면서 까지고 잘못하면. 아 근데 이거 지금 조금 불안해. 여기가 올라가면 올라가거든. 그래도 지름 지름 공부하러 와. 지금 예약받고 있어. 창이야 말레이시아에서도 자라본다. 야 대박이다. 그러면 내가 부담스러운데 약간
씨. 발레시아에서 오면. 내가 화장실 가고 싶거든 지금.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10%여가 무슨 말이지? 저 이제 가고. 부산행 5%였고. 아, 갈 확률. 야, 이거 내려오면 대박이야. 나 사실 화장실 갔다 급하게 왔어, 지금. 보고 있다가, 어? 놀래가지고, 어? 뭐라고? 이거 진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농담 아니고. 빠지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잖아. 밑에 빠지면 대박이야, 이거. 진짜로. 이거 패턴 있다고.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이잖아. 밑에 쳐지면, 처지든 올라가든 양쪽으로 크게 간다고. 계좌하는 건 되지. 신청만 하면 될 거야, 신청만. 계좌도 되는 게 아니고,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될 거야, 아마. 영문 W 있으면 아마 해외 선물 가능하면 될 거야, 아마. 헌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단타도 좀 치잖아. 막 이것저것 고르기도 귀찮고 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 수수료 협의 반드시 해라. 수수료 2.5불도 해준대. 라이딩이가 왕복 5불 했대. 원래 가만히 있으면 7.5불이거든. 멍충이는 7.5불. 전화 한 통 하면 2.5불. 하하씨. 그런 게 어딨냐, 솔직히, 그지? 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야, 왜 이러냐. 밑으로 한 푹 치고 내려가면 되는데. 진짜 짜증나게 하네. 와. 야, 끊어요. 끊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니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다운받았는데 매수 안 되면 신청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 아마. 뭘 몰라, 뭐 한번 알아보고.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나 욕심 없어, 그냥 끊고 나올래.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욕심도 없고 그냥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적당히 끝낼래요. 아씨 끝내자 그냥 좀. 이게 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하기 싫으면 꼭 이상한 데로 간단 말이지.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많이 토해내기 싫으면 그냥 적당히 하고 말래 그냥. 가게 정리하고 2시간 하면 돼. 일단 나와 그냥. 2시간 하면 2, 30만 버는 거는 충분합니다. 아까 몇 시간 만에 버는지 봤잖아. 몇 시간이 뭐야 아까 뭐. 우두두둑 해놓고 그냥 이야기하고 놀고 있었는데. 내 욕심도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더 이상 많이 벌기도 싫고 많이 까지기도 싫다 이 마음 갖고 있잖아. 그럼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잘못 큰일 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끊고 싶어 사실은 많이.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래봤자 아까보다 뭐 웬만한 안 까졌잖아. 그럼 된 거지. 두 개 그냥 오락가락하면 그냥 적당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기까지는 하루아침엔 안 됐다는 거지. 더 먹으려고 용쓰고 안 깨지려고 물타고 하다가 개박살을 많이 나봤으니까 그런 거고 많이 안 벌고 싶다.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런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고 안 쉬워요 그거. 진짜 안 쉬워 그게. 지키고 싶어. 지키고 이거 지키고 싶다고. 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까 그거 안 깨지려고 아유 130 벌고 있는데 뭐 더 때려버릴까? 매도 막 더 때려. 예를 들면 막 올라가고 하면 먹은 거 다 토해내고 100몇십만 더 까지고 200몇십만 더 까진다니까. 경험을 한 번 두 번 해본 게 아니라니까.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이러고 그냥 챙기고 나오려고 그냥 10만 들고 못해. 돈이 없어서 그럴 거야. 이거 400만 넘게 있어야 돼. 한 계약에 400불 정도 있어야 돼요. 300 몇십 불, 350불 내진 400불. 10만 가지고 못해, 이거. 그래서 매수 안 되는 걸 거야. 한 계약당 400불 있어야 돼. 아, 4,000불 있어야 돼. 4,000불. 400만 있어야 돼요. 한 400만 정도.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냥 마무리합니다. 그냥 적당히 인선에서 끝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괜히 까불다가 한 번도 못 깨지본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푹 내려가면 좀 아깝긴 아깝겠지만 됐어요. 별로 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 창의도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저도 잘납니다. 128만 6천원 플러스 났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가지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냥 방송한 지 이제 2년 딱 됐거든요. 2월 18일 날이 제 방송 처음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좀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항상
모든 일에 부침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포트폴리오가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포트폴리오도 조금 예전보단 지지부진하고, 근데 뭐 한번 돌아서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잠깐만요. 출금 신청해 놓고. 잠깐만,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고요. 마이너스 0.09. 해외 시장, 오늘 미국장 휴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만. 오늘 2시 50분에 조기 종료한다 그랬거든요. 끝날 때다 됐고. 그냥 됐어요. 오늘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분이 조금 그래요, 그냥.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료한다며? 근데 왜 유료하냐? 이 의미인지. 아니면, 지금 몇개 깨지고 있잖아요? 현대차하고 이런 거좀 깨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뭐,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좀 인정하겠어요, 그냥. 그래, 뭐. 깨져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다 그건 인정하겠는데 나머지는 썩뭐 인정 별로 못할 것 같아 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기분이 조금 기분이 좀 그래요 그냥 자 수고 많았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런 기분에 너무 좌지우지 되진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랬던 적도 있는데 파이팅하고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열심히 안한건 아니에요.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지. 그죠? 장이 뭐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자. 구독 안 누르고 혹시 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무료 채강이라고 닥터K는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료도 채강으로 갈 겁니다. 유료 회원 가입 원하시면 모집하고 있으니까 가입해 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아니 눈 딱. I'm 닥터K, yo!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